6개월 전까지가 바지락이 제일 맛있는 철입니다. 아, 바지락. 바지락이 살이 굉장히 그 꽉 차있는 시기인데, 네. 어떤 때는 보면 왜 그 껍질 속에 보면 살은 굉장히 조그만할 때가 있죠. 오래 끓여서 그런 게 아니라? 네? 오래 끓여서 그런 게 아니라? 아니요. 아. 살이, 그 바지락 자체가 크죠, 요즘. 아. 클 때라서 바지락 칼국수 특히 맛있고, 저 집은 제가 이렇게 그 그림을 보니까 그 이게 재물 칼국수라 그러죠. 그러니까 육수에다가 바로 면을 끓여내는 거거든요. 아, 그 약간 걸쭉해지죠? 네, 그렇죠. 전분기가 나와가지고 네. 걸쭉해지는데, 그 반대가 이제 건진 국수라고 있거든요. 네. 이건 뭐냐면, 우리 소면 같은 거 삶을 때 네. 따로 삶아가지고, 이렇게 아, 물에 씻어가지고. 소면 그러니까 뭐 네, 하듯이. 맑은 이렇게. 국물로. 네, 요건 깔끔한 맛에 먹는데, 저런 그 재물 칼국수는 좀 눅진눅진하면서 진한 맛으로 먹거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시장 칼국수가 전형적으로 그 진한 맛이 매력이 있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칼국수랑 수제비랑 밀가루 음식 이잖아요. 우리나라가 밀가루를 언제부터 먹기 시작한 거예요? 우리나라가 밀가루를 먹기 시작한 적은 아주 오래됐습니다. 네. 삼국시대부터 먹었습니다. 먹기는. 그렇구나. 먹기는 먹었는데 우리나라가 근데 밀가루가 잘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. 그렇죠. 네. 그래서 밀가루는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어요. 우리 옛문헌에 국수를 먹었다라고 나오는 것은 그건 전부 밀가루 국수가 아니고 네. 밀국수가 아니고 메밀국수입니다. 아, 메밀. 네. 메밀은 사시사철 언제든지 거둘 수 있었고 네. 그리고 밀은 딱 6월 정도 밀 수확기에만 아주 조금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건 귀한 음식. 네, 귀한 음식. 그리고 재밌는 것이 우리가 왜 그 결혼식 언제 하냐 물을 때 국수 언제 먹어 줄 거냐고 맞아요. 이렇게 묻죠. 네. 그게 언제부터 생겼냐면 그 고려 때부터 생깁니다. 아 진짜요? 네. 아, 오래됐다. 송나라 사신이 이제 고려를 왔다가 이렇게 가서 쓴 일종의 그 기행문 같은 게 있는데 고려 도경이라고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고려는 그 소맥의 소출이 적어서 전부 이렇게 지금의 산동 지방에서 수입해서 쓴다라고. 그래서 너무 귀하니까 이건 평소에 못 먹고 결혼식 때나 먹는 거죠. 아, 일생에 한 번이죠. 네, 그래서 결혼식 때는 곧 그 국수를 먹는 날. 그래서 이제 그 언제 국수 먹여줄 거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그때부터 만들어졌어요. 선생님께서도 가게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? 네. 아까 그 칼국수. 어, 그래요? 네. 어디셨어요? 맛있어요, 저기. 뭘 드셨어요? 아까 보셨는데 이 여기가 국물도 좋은데 네. 저 아주머니가 왜 저 집 수제비가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숙성을 잘 시켜야 되거든요. 밀가루 반죽은. 쫀득쫀득하군요. 네. 그래서 그 수제비가 두껍게 나오는 집은 숙성이 잘 안 된 집이에요.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떼면 이렇게 툭툭 끊어지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숙성이 잘 된 집들은 얇게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데 이게 글루텐이 형성이 잘 됐기 때문에 네. 그러니까 이런 아주머니들은 하루치 장사를 미리 다음 날 거를 이렇게 그 반죽을 해서 그 그렇죠. 냉장고에서 숙성을 하루 정도 시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늘어나는 거죠. 왜 드셔보시면 왜 수제비가 왜 약간 쫀득쫀득하면서 이렇게 찰기가 느껴지죠. 아, 그래서 쫀득쫀득했던 거군요. 네. 저는 먹기 바빠가지고 어쩐지 쫀득쫀득하더라고요.